안녕하세요. 옴나파라 공인중개사 한미화 상무입니다. 오늘은요, 동구의 중심 전화동에 있는 베스티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들어가서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베스티안이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주 조건이라든가 특징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쪽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동구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동부경찰서 아셔요? 네네. 현장에 동부경찰서 옆에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동부경찰서 바로 옆에 있고 한 블록 뒤쪽이라서 주거지로서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고요. 그리고 단지. 동이 작다. 대단지가 아니라서 네네.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네.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좀 인원을 모집하고 상황이 네네. 좋아지고 있는 상태로 쓰고 있으니까 네.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지금 101동과 102동이 지금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을 보시면 가장 많은 세대가 80A. 네. 네. 그러니까 동양과 남양으로 보고 동남양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평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32평 정도 보시면 네. 되고요. 가장 선호하는 평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많은 세대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80B는 약간 이쪽에 있습니다. 81B 안 켜졌지. 앞쪽에 그렇죠? 81B가 요 한동이 세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84A가 오피스텔입니다. 아, 네. 오피스텔 몇 세대 정도? 16세대. 아, 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서 네. 평면도는 따라 안 보셔도 되겠지. 네네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유니트를 한번 네. 보시면 제일 좀 보면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까. 유니트는 네. 가장 많은 세대 80A만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보시면 여기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입구에 들어왔을 때 좀 앉아서 신발 벗거나. 그리고 여기 조금 넓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해놓은 거는 원하면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에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신발 벗거나 이렇게 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겠죠. 이렇게. 네, 골프백도 넣을 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이쪽은 신발장이 충분하다라는 거. 양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네, 충분히. 여기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네네. 그래서 요즘은 워낙 신발이 많다고 그쵸. 해도 어지간하면 다 충족을 시킬 네.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전실이 넓어서 네. 네. 개방감이 있는데요. 네. 네네. 여기는 충분히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화장실. 네, 거실 화장실이 네, 넓게 잘 빠졌어요. 요즘은 대세라네요, 또. 네. 그 화장실에 욕실이 달리는 게 코로나가 오고서 났어. 한동안 네네. 없어지는 게 추세다가 지금 반신욕도 할 수 있고. 반신욕 할 수 네.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네네네. 네, 심플하니 네, 적당한 사이즈. 네, 그리고 첫 번째 방인가? 여기가 여기 가벽으로 형성되어서 작은 방. 그러면 가벽이라는 거는 방을 두 개 할 수도 있고 하나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벽은 이 기둥이 있는 벽은 우리가 터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가벽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저희 분양 받을 때고는 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네네네. 부분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작은 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애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네네네. 이 작은 방을 가벽을 두고 공부방 장사를 같이 쓸 수도 네네. 있다라는 그렇겠네.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만큼 이제 확장되는 부분까지 전부 네, 다 지붕이 아주 넓습니다. 아이들 네. 방인데. 네. 그리고 여기 네.
스타일러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그러면 들어가는 네. 부분인가요? 예, 들어가는 부분이다. 근데 네네. 단지 이제 이게 조금 모델은 바뀔 수 있다. 네.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 아우트들을 예, 좀 해놓으면은 예, 그 거기다 한번 충분히. 열어보세요. 뭐 네. 북박에서 충분히 네네. 갖춰져 있다. 네. 요즘 장롱 없이 지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스타일러 바로 옆에 장롱까지. 네. 네. 또 새로운 발상인데요. 요 부분을 주로 팬트리 많이 넣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팬트리는 뒤쪽에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네, 기대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거실, 우리가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실이죠. 네. 거실은 네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늑하게 잘 빠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확장 부분까지 잘 해놓으셔서 넓게 잘. 한번 앉아보실래요? 소파가 괜찮더라고요.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뭐 편안하게 네. 이렇게 앉아 계시고 공간감도 괜찮고 그렇죠. 거리도 참 괜찮죠. 네. 네네. 그다음에 네. 여기서 딱 쳐다봤을 때 여자들의 네, 로망. 그렇죠. 네네. 여자들의 로망이 지금 눈에 부엌인데.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식구가 요즘은 안 많으니까 4인식탑 넣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보는 이 아일랜드 식탁이 그렇죠. 예, 있는데 여기에. 다른 거 아일랜드 식탁이 요즘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네. 다른 점이 네. 인덕션이 여기 다 그렇죠 있다. 말입니다. 오자마자 여자들이 오면 내부분 앉아갖고 이제 뒤통수만 보이고 있다가 그렇죠. 딱 돌아서서 네.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 네네네. 간식도 해먹을 수 있다는 그렇죠. 이제까지는 혼자 그냥 외롭게 주방 일을 했다면 이제는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여기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다니 깜짝 놀랐네요. 네, 여기 참 예쁘죠. 그리고 네네. 아까 얘기했던 팬트리 하우스가 여기에 네. 딱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수분 공간이 있었네요. 네, 그 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그래서 네, 부엌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놨네요. 이게 가장 이제까지 팬트리 넣는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네, 듭니다. 네, 제가 모델하우스를 하면서 맞아요. 네, 네. 그냥 문 없이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네. 있고 엄청나게 넓은데요 공간이. 우리 네. 간식용 많이 싸다 놨다가 몰래 숨겨놨다. 네, 분리수거 같은 것도 밑에 살짝 할 수도 네. 있고 아주 동선이 아주 적절한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네. 이렇게 처음에는 이걸 없애려고도 했었던 상황인데 상부장을 네. 근데 아직은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네네. 예쁘죠, 그렇죠? 네. 하고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빌트인으로 김치냉장고랑 이렇게 네. 같이. 네. 오, 수납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네, 수납 공간 되게 많죠. 그렇죠? 네, 여자들은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좀 수납이 잘 되어 있어야. 그리고 또 하나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네. 뭐 생선을 굽거나 하면 이렇게 그렇죠. 또 조리대가 하나가 더 있어서. 네네. 네, 그 들어가서 얘기를 하시면요. 문 네. 닫으면 냄새가 들리나요? 들리나요? 오, 네네. 냄새를 차단시킬 수 있는 네. 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이 보통 문하고 좀 틀린다. 네네. 하고 이 이제 공간 이게 요즘은 또 전부 다 건조기랑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네 조리대까지 있고 네. 해서 그리고 여기 공간이 꽤 넓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네, 다른 거 뭐 좀 살짝 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네네. 그리고 위에 상부에다 해서 뭐 선반을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실제 이게 메인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되고 쾌적한 공간을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냉장고도 이렇게 너무 예쁜데요?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냉장, 냉동. 냉장고를 바꾸고 싶은 심정이 있으셨어요. 네네네. 터치 하나로.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도 장식장이 되어 있다. 와, 정말 곳곳에 수납 네. 공간들이 엄청 숨어 있습니다. 저 위에도 지금 되어 있는 네. 부분이. 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럼 되겠네요. 야. 이것도 같이 그러면 들어가. 요거는 자기가. 그러면 이제 선택 옵션으로. 그렇죠. 아니, 옵션은 아니고 선택은 네. 아니고 자기가 넣어야 됩니다. 옵션도 없습니다. 그럼 요런 디자인 그렇죠. 있나요? 있죠. 우리가 사라는 거니까. 맞네요. 네, 그 다음은 안방인데요. 제일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부부만의 행복한 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자기가 꾸미기 나름이다. 그렇죠. 예. 뭐, 장롱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장롱 얘기를 하시던데, 장롱 네네.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건 이제 선택해서 하면 되고, 또 그 다음 우리가 또 좋아하는 드레스룸. 네네.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이 이렇게 되어 네네. 예. 드레스룸에 요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네.
수납장으로 대용해도 되고 네. 여러 가지 뭐 장식품들 넣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뒤쪽에 문이 이 문은 뭘까요? 네. 쓰레기를 여기다가 그렇죠, 네네. 그렇죠. 쓰레기. 오, 네, 좋습니다. 네. 쓰레기 공간. 쓰레기 공간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들 저기 냉난방기가 들어가거든요. 아, 네, 네. 냉방기만 아니라 난방기까지 네. 같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안방과 거실은. 기본 들어가고요. 작은 방은 저희들이 배관과 사관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다 쉬는데 옵션을 가능하다. 네, 이렇게 실외기 공간까지. 그래서 실외기는 큰 걸로 들어갑니다. 저 용량보다 더 큰 걸로 작은 방에 넣었을 때도 쓸 수 있는 실외기만큼 크게 같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또 공간이 되어 있고, 네,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부 욕실까지. 욕실 있고요. 부부 욕실도 제법 크게 나왔어요. 네, 네. 뭐 그래도 부부 욕실은 샤워만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요즘 베란다가 여기밖에 없죠. 네,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네. 베란다에 자동으로 건조대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전 이런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내려옵니다. 오, 네, 전자동입니다. 네, 막 줄로 막 당기고 있었는데. 그런 네. 수도 해도 되고. 아, 네네. 다시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저기 건조대게 뭐가. 예, 조금 공기가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 잠깐만 이렇게 네. 보시면 여기가. 두 군데가 있죠. 네네. 이게 뭐냐면 화재가 나거나 피난구. 여기가 원래 이렇게 덮이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걸 뚜껑을 열고 밑에 층으로 사다리가 내려가서 피난할 수 있도록. 네. 요즘 고층 아파트에 화재 문제가 많다 네. 보니까 또 이런 세심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제 별도 피난구가 되는 거네요. 네. 이 부분이. 내가 평상시에 그냥 사용할 수가 있고 위험한 순간에는 네. 이렇게 활용할 수 네. 있고. 네네. 빨래 건조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요즘 또 건조기가 있어서 많이 늘지는 않는데 네네네네. 그래도 요것도 전자동 시스템으로 예. 네. 그때 자 기본으로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아주 그냥 주부들 마음에 쏙 들게. 네. 뭐 또 다른 것도 궁금한 거는 없을까요? 구석구석 너무 공간이 네. 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뭐 정말 주방 바로 옆에 팬트리로 해서 동선을 좀 잘 맞게끔 네. 입구에 여기 팬트리 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을 참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부들이 사용하기에는 안성한 수입니다. 네네. 오늘 동구의 전화동에 있는 베스티안을 방문해 봤는데요. 되게 주부로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모델하우스에 한번 다녀와 주세요. 감사합니다.